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K 포토샵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GTK 포토샵 2급 1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툴 도구를 활용해서 화면과 같은 작업을 하는 건데요. 배점은 20점에 해당이 됩니다. 제공된 원본 이미지 2급-2를 활용해서 복제 및 변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2급-1번 이미지는 자, 여기 폴더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PC 문서 GTQ의 이미지의 원본 이미지가 제공이 됩니다. 따라서 시험장과 동일하게 연습하실 때도 내 PC 문서 GTQ 폴더 만드시고요. 여기 이미지 폴더 만들어서 여기 소스를 집어넣고 동일한 경우에서 열어서 진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2급-1 이미지를 활용해서 자, 복제 및 변형인데요. 여기에서는 어때요? 이 해바라기 꽃 이미지가 복제 변형되어서 배치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쉐이프 도구 커스텀 쉐이프 툴을 활용해서 모양을 그리는데요. 자, 여기에 이 벌 모양이 그려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나뭇잎 형태가 제공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어때요? 두 개로 복제가 돼서 변형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시된 모양은 둘이지만 그중 하나는 이렇게 하나를 더 복제해서 크기, 위치, 색상 이렇게 달리 변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레이어 스타일 하나씩 적용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문자 효과 하나 적용되어 있습니다. 제공된 문자 속성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레디언트 오버레이하고 스트로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글자가 이렇게 회전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 자, 작업 도큐멘트를 먼저 생성하겠습니다. 파일에서 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저장 규칙에 의해서 위스는 400을, 하이트는 500픽셀, 레졸루션은 72픽셀 퍼 인치,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 지정하셔야 되고요.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를 지정을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배출력 형태 참조해서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공된 원본 이미지가 있는 경로에서 파일에서 오픈하셔도 되겠고요. 자, 이렇게 폴더에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토샵으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해줍니다. 작업 이미지에는 컨트롤 R을 눌러서 이렇게 눈금자 보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쇼 룰러스 했죠. 그리고 그리드도 보이도록 체크를 해줍니다. 뷰 메뉴에서 쇼 그리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드는 100픽셀 간격당 하나씩 표시되도록 환경 설정에서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색상 또한 구별되는 컬러로 지정을 해놨고요. 이 부분은 우리 교재 파트 4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작업 이미지로 2급-1 이미지를 가져가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때 실수하는 분들 간혹 계십니다. 제공된 원본 이미지에 바로 작업 진행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러면 파일 저장 규칙의 규격에 어긋나기 때문에 감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열려있는 새 도큐멘트로 가져가겠습니다. 컨트롤 A, 컨트롤 C 하시고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셔도 되겠고요. 또는 이동 도구로 드래그 앤 드랍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요. 크기 조정하실 거예요. 자, 여기서는 컨트롤 T 누르시고요. 위에 옵션바에서 입력을 해서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종횡비에 맞게 가로, 세로 비율로 입력하실 때는 중앙에 있는 이 체인 모양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5%로 축소를 할게요. 자, 한쪽만 입력해도 나머지로 같이 동일한 숫자가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하시면 종횡비에 맞게 이미지 크기를 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쉬프트를 누른 채 바운딩 박스 모서리를 드래그 하는 거랑 동일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복제해서 변형할 이미지 해바라기 꽃 이미지를 선택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 전에 저장을 먼저 해주셔야겠죠? 네, 컨트롤 S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요. 처음부터
다반이 전송될 경로에 저장하지 마십시오. 최종적으로 파일 저장 규칙에 따라서 두 개의 파일로 저장을 해주셔야 되는데,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메일 경로로 저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저는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띄어쓰기 없이 이렇게 입력을 하실 거고요. 수험 번호는 지금 편의상 이렇게 했고요. 여러분이 GTQ 시험 접수를 하시면은요, 수험표가 나옵니다. 그 수험표에 있는 수험 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명 입력하고 문제 번호 최종적으로 끝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확장자 .psd는 굳이 입력하지 않으셔도 파일 형식이 포토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갑니다. 네. 위에 타이틀과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복제할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박대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TQ 시험 문제에서 기능 평가를 하게 되는데, 다양한 선택 도구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정확한 이미지를 선택을 하는지를 또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Quick Selection으로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앞서 여러분, 포토샵 문제 처음 애플이 하실 때요, 툴의 옵션을 초기화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느냐, 옵션 바에 툴 모양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리셋을 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후에 해바라기 이미지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크기에 조정하는 방법은 키보드의 왼쪽 대괄호 오른쪽 대괄호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Quick Selection 툴 사용하실 때 원의 크기로 이렇게 측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캡슬락을 켰습니다. 캡슬락을 켜게 되면 브러쉬 크기를 반영을 하지 않고 이렇게 프리사이즈 커서라고 해서 십자 형태로 아주 정확하게 중앙의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편집할 때 쓰는 거거든요. 자, 익숙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이렇게 원의 크기가 보여지도록 캡슬락에 불 끄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옵션에서, 옵션바에서 일일이 브러쉬 크기 조정하지 않아도 작업하고 있는 이 이미지 위에서 조정이 가능하겠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Edit Selection에서 선택 영역이 추가되기 때문에 선택이 계속 이렇게 확장이 됐고요. 자, 이 중에 보시면 이렇게 경계를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때는 여러분 브러쉬 앞에 마이너스 표시가 있어서 From Selection이라고 해서 기존 선택 영역에서 제외하는 거거든요. 자,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Alt를 누르세요. Alt를 누르는 동안에 옵션 바에도 어때요? 분열된 마이너스 표시로 바뀌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눌렀다 떼시면 다시 플러스로 바뀝니다. 브러쉬 크기 줄이시고 Alt 누르고요. 자, 선택에서 빠져야 될 부분에 클릭 또는 드래그를 해서 세부적으로 여러분이 편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가 여러분 바로바로 선택해서 쓰세요라고 해서 개념 아주 단조롭고 이미지 명확하고 이런 것들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난이도에서 이제 선택을 얼마나 잘 하느냐 이 부분도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는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지마다 여러분이 정확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선택된 이미지를 복제를 할 겁니다. 보통 여러분이 복붙을 많이 생각을 하시죠. Ctrl-C, Ctrl-V 생각하시는데요. 제자리에서 레이어를 또 하나 만들어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레이어 메뉴 누르시면 뉴가 나옵니다. 여기에 레이어를 카피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복사한 이미지를 제자리에 붙여넣기를 동시에 해주는 겁니다. 단축키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잘 활용하십시오. 이제 컨트롤 J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선택이 틀렸어요. 어디 갔나요? 당황하지 마시고 레이어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 2가 생겼고요. 여러분이 선택한 이미지만 이렇게 레이어로 하나 띄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시성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컨트롤 P를 눌러서 레이어를 사용하면 이제는 특별히 선택하지 않아도 레이어상에 픽셀로 채워진 곳, 즉 색깔이 채워진 부분에 이렇게 선택을 바로 해서 변형을 바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위치 이동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크기, 위치.
가지 방향을 조정을 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원형으로 이렇게 방사형으로 꽃잎이 나와 있지만 이 꽃잎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출력 형태 여러분 참조하셔서요. 자, 이 부분의 배치를 이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영 부분도 확인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컨트롤 T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플리버리 부분으로 가로로 뒤집기를 먼저 해준 후에 크기 조정하겠습니다. 종횡비 유지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눈대중으로 비슷하게 맞춰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비율에서 벗어나게 되면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화면이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이 종횡비 고정을 체크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 쉬프트를 눌러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보시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복제를 하니까 아, 이 부분이 복제가 됐어요 라고 하지만 처음에 여러분 샘플 보셨을 때는 어디가 복제 변형이 됐나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복제를 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크기, 회전, 위치 조정 다 해봤습니다. 컨트롤 S 누르면서 저장 수식하면서 진행을 해주십시오. 자, 이제 모양 생성을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를 활용을 할 텐데요. 툴 패널에 렉탱글 툴을 꾹 누르시면 하단에 커스텀 쉐이프 툴이 있습니다. 네, 커스텀 쉐이프 툴은 옵션에서 여러분이 제시된 형태를 찾아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Legacy Shape 모에 확장을 했을 때 All Legacy Default Shape을 클릭하면 여기에 수많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시된 모양을 여러분이 찾아 들어가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나뭇잎이라든가 뭐 나비, 해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네이처에서 바로 찾으실 수가 있어요. 자주 출제되는 카테고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없어요. 자, 이게 이제 버전에 따라서 이게 기본적으로 추가가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느냐? 윈도우 클릭합니다. 한 번만 해 놓으시면 그 다음에 해결됩니다. 자, 윈도우를 클릭하시면 쉐입스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 쉐입이 확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도 기본적으로 레거시 쉐입이 뭐가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오른쪽 상단에 팝업 누르시고요. 레거시 쉐입 모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하단에 추가가 됩니다. 그런 후에 이렇게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옵션을 클릭하고 보시면 이 부분이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있는데도 불렀으면 계속 밑으로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자, 이 쉐이프를 찾아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 시간 단축을 위해서 평소에 연습하실 때마다 이렇게 눈으로 익히셔서 어느 부분에 이 형태들이 있다라는 걸 좀 익혀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종류별로 모아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짐작대로 찾아 들어갔을 때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합격생의 비법이라고 해서 경로 자세히 안내를 해드렸어요. 자, 이제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나머지 형태를 클릭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등록된 모양 가로 세로 종횡비를 유지하면서 그려줄 거예요. 그러면 Shift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하십시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레이어가 생성이 됐습니다. 해당되는 레이어가 생성이 됐는데, 자, 모양 레이어는 이렇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일반 이미지 레이어랑 썸네일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요, 여기에 컬러 피커가 떠서 제시된 색상을 영문 입력 모드에서 바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색상 코드 값은 포토샵에서 RGB 값을 16진수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RGBB인데, 자, 6자리 다 입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서는 2, 2, 2 이렇게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해서 3자리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로 CC6633이면 C63만 입력을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시간 단축해야 되겠죠? 네. 자, 오케이.
K를 눌러주시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회전을 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 참조해서 회전해서 배치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크기 조절이 필요하다면 또 크기도 조절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레이어 스타일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드랍 섀도우를 클릭해서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세부장은 나와있지 않지만 출력 형태를 참조하셔서 값을 조정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 프리뷰 미리 보기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정도의 값 정도의 차이를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눌러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잎의 형태, 나뭇잎 형태 여기 또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 부분은요, 또 그려서 변형하는 게 아니라 기왕에 그림자 효과가 적용이 되어 있는 나뭇잎 형태를 또 하나 복제를 해줍니다. 무엇으로요? 컨트롤 J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제자리에서 레이어 복제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T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크기 조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회전해서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드에 참조하셔서 여러분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자, 레이어 패널에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제시된 색상을 입력을 해주시고 OK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일일이 하나씩 그리고 색깔 하나 지정하시고 스타일도 그때그때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출력 형태 보시면 어때요? 이 복제 변형된 해바라기 아래쪽에 배치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아래쪽으로 내려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돈 어레인지 단축키 컨트롤 오른쪽 대괄호는 앞으로 가져오기 한 단계씩 컨트롤 왼쪽 대괄호는 한 단계씩 뒤로 보내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레이어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벌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벌의 형태는 네이처에 없는데요. 네, 볼 수 있죠? 또 애니멀에 있을까요? 여러분 애니멀은 이제 많이 익숙한 형태들이 많이 있죠? 그죠? 자, 올 레거시 디폴트 쉐입에는 없고요. 2019 쉐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곤충, 거미류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인스펙트로 시작되는 폴더를 열어서 보시면은요, 여기에 벌 모양이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요, Shift 누른 채로, 이렇게. 아시겠죠? 자, 드래그 할 때 Shift를 누른 것과 누르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구별되시죠? 드래그 하다가 Shift 꾹 눌러주십시오. 그 영거프 Shape로 작업을 하실 땐 특히 Shift 누를 때 자, 이렇게 종횡비에 맞게 모양을 만들어주는 기능은요 드래그 하다가 쉬프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누르면 원래 선택된 쉐이프, 커스텀 쉐이프와 동일한 레이어에 그려지기 때문에 색상을 따로 지정되거나 스타일을 따로 지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이 점 주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회전을 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색상 바꿔보도록 합니다. 인문 입력 모드로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적용이 되어 있지요.
해드리게 됐고요. 예. 6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트로크의 포지션 너무 지나치지 마시고요. 여기 아웃사이드로 되어 있나 확인하십시오. 이게 이제 인사이드나 센터일 때는 적용을 했지만 왠지 출력 형태랑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나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웃사이드 클릭하시고 OK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모양은 이제 만들어 놨고요. 자, 여러분 저장합니다.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합니다. 대화 상자가 매번 뜨지는 않습니다. 자, 처음에 저장해 놓은 경로 그 이름 확장자로 계속 버퍼 씌우기가 되고 있습니다. 레이어가 추가되고 작업이 진행될수록 여러분 저장을 수시로 하지 않으면 중간에 속도 느려지고 연산 못하다가 다운될 수 있어요. 저장 수시로 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자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문자를 이렇게 회전된 상태로 입력할 수는 없지요. 왜냐? 자, 타이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T를 꾹 눌러보시면 horizontal title, vertical title,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이 두 가지로 가로쓰기, 세로쓰기로 문자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로쓰기로 한 다음에 회전을 해주는 방법을 사용을 하셔야겠죠? 네, horizontal title을 선택합니다. 작업 이미지에 클릭을 합니다. 기본값은 굴림 12포인트 검정색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자 연구가에 제시된 문자의 속성 지정을 해줍니다. 영문 입력 모드일 때 영문 입력 폰트 에리얼입니다. AR만 입력을 했는데 벌써 어때요? 완성형으로 힌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리얼 볼드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이즈는 60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래디트 오버레이를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글자 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한글 입력이니까 글자의 정렬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워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FX 눌러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로크 적용을 합니다. 제시된 스트로크 사이즈는 3픽셀이 되겠고요. 아웃사이드 확인하시고요. 자, F가 6개일 땐 FFF 입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흰색입니다. 여기서 컬러 피커의 큰 정사각형의 왼쪽 상단 있죠? 화이트 지정한 이 부분을 여러분 이렇게 모퉁이를 클릭하면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디언트 오버레이 적용하겠습니다. 이때 이렇게 다중 선택을 의미하는 체크박스만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반드시 글자를 클릭하십시오. 자, 글자를 클릭한 후에 여기에서 색상 세팅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에디터 띄울 거예요. 그라디언트 막대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띄워집니다. 그러면 왼쪽에 컬러 스탑, 아래쪽에 있는 이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하십시오. 그래서 제시된 색상과 그 자리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도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을 입력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력 형태랑 이제 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니어 0도 앵글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그라디언트의 스케일은 100이 100은 왜냐면 여러분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 컬러로 표현되는 이 중간 단계가 충실하게 여기서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스케일을 좀 조정을 하게 되면 화면상에 보여지는 색감의 차이가 좀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또 세부 설정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참조하시고요. OK 눌러줍니다. 자, 글자 중에 마우스 클릭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컨트롤 T를 누르면 저 변형해서 회전해야 되는데 컨트롤 T 눌렀더니 안 돼요 하는 경우들 종종 있습니다. 자, 문자 중에 클릭이 되어 있을 땐 이때 컨트롤 T를 하면 어때요? 캐릭터라고 하는 문자 설정하는 패널이 따로 열리죠. 그죠?
상태로 문자를 완료한 상태에서 컨트롤 T를 하시는 겁니다. 자, 키패드에 엔터를 치거나 옵션에 체크 표시 클릭하시면 문자가 완료가 될 거고요. 자, 이때 컨트롤 T를 눌러주게 되면 어때요? 이때는 우리가 사용하는 프리 트랜스폼의 이 바운딩 박스가 화면에 표시가 되고 있지요. 자, 회전할 때는 바운딩 박스 밖에 마우스를 배치하시고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거예요. 자, 이때 쉬프트 한번 눌러볼게요. 쉬프트 눌러주시면 이렇게 15도 단위로 스냅이 걸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시계일 때는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시계 방향일 때는 이렇게 수값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포토샵에서는 15도 단위로 회전에 스냅이 걸린다는 걸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 30도만큼 회전해서 배치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자를 출력 형태에 참조하셔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Ctrl S 눌러서 저장 한번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시험지에 출력 형태에 참조하셔서 여러분이 위치나 크기를 더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동 도구로 이제 이동을 할 텐데요. 자, 이때 팁 하나, Move Tool로 선택을 하시고요. 옵션에 보시면 이렇게 Auto Select Layer, 리셋은 이게 기본 값입니다. 레이어를 자동 선택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이 레이어, 해당 레이어 작업 진행할 때 이렇게 클릭하시죠. 그런데 마우스로 이렇게 작업 이미지에서만 클릭하셔도 어때요? 이런 식으로 선택이 자동으로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체크를 해 놓고 컨트롤 T, 해당되는 이미지에 컨트롤 T 하시고 크기를 더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컨트롤 T를 해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글자의 위치를 더 조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글자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Move Tool로 이동하는 것보다 키보드의 방향키 이용하셔서 이렇게 세밀한 조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참조하셔서 진행하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출력 형태 참조해서 네. 자, 조정을 하시고 최종 저장하십시오. 그리고 격자를 가려줍니다. 자, 지금 저장하고 있는 것은 원본 파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원본 파일은요, 정답 파일이 아닙니다. 정답 파일을 내보내기 위해서 어때요? 작업 중에 레이어가 다 살아있는 상태로 저장을 한 원본이 되겠습니다. 자, 저장 최종적으로 해주시고요. 자, Save As, 파일은 Save As를 통해서 저장 규칙에 따라서 JPEG과 PSD로 저장을 할 겁니다. 자, JPEG 저장할 건데요. 현재 버전은요, 포토샵 CC2020입니다. 자, 버전에 따라서 파일 형식을 눌렀을 때 JPEG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메시지도 뜰 거예요. 오른쪽 쪽에 4번 저장, 세이브 카피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눌러보시면 지금처럼 파일 형식에서 JPEG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파일 메뉴에 세이브 카피, 4번 저장이 바로 있습니다. 참고 진행하시고요. 자, 이제 다반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감독관 PC로 전송이 돼야지 여러분 채점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기본 경로 어디라고요? PC 문서입니다. 여기 뭐예요? GTQ입니다. 자, 원본 이미지가 제공된 이미지도 보였고요. 여기 안에 넣지 마십시오. 여기에 저장을 합니다. 자, JPEG은요, 워낙에 JPEG 옵션이 뜹니다. 자, 여기에 퀄리티는 하이 퀄리티 로 설정하시고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JPEG으로 400에 500픽셀로 저장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미지 사이즈를 10분의 1로 줄여줍니다. 어디에서?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자,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정인 비교 유지가 되어 있을 때 위스 40으로 수정하면 하이트는 자동으로 50이 됩니다. 이렇게 10분의 1 크기로 줄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Save As를 하시면 Save 하시면 안 됩니다. Save As를 해서 어디로요? 지금 경로 임시로 작업하고 있는 경로입니다. 자, 여기가 아니고 내 PC 문서 GTK 폴더를 찾으십시오. 여기에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하나당 두 개의 파일이 저장이 되겠죠. 자, 400에 500픽셀로 저장된 JPEG으론 전체적인 출력물의 결과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레이어 속성이 살아있는 10분의 1로 줄어든 이 파일에서 어때요? 속성들을 제대로 지정을 해놨나? 이 부분들을 채점을 하겠죠. 네, 그래서 두 개의 파일을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1번 문제 풀이는 이렇게 완료가 됐고요. 문제가 완료되는 대로 바탕화면에 자반 전송 프로그램 활용하셔서 GTK 폴더에 저장된 두 개의 파일 바로 전송하시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GTQ 포토샵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2급 2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출력 형태를 만들 텐데요. 2번은 사진 편집 기초에 해당이 되고요. 배점은 20점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그림 효과를 보시면요, 색상 보정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다람쥐 부분에 노란색 계열로 보정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의 핵심, 액자 제작이 있습니다. 자, 가장자리 테두리 보시면은요, 액자 프레임에 해당되는 부분이 필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테두리에 5픽셀로 흰색 테두리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아울러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이미지는 선택을 정확하게 해서 화면에 배치를 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효과 하나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적용된 문자에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와 스트로크 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문자가 워크 텍스트를 통해서 왜곡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2급 2번 문제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준비되셨어요 여러분? 시작합니다. 파일 메뉴의 뉴를 클릭합니다. 작업할 이미지 크기를 지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위스 400, 하이트 500픽셀 지정해 주시고 레졸루션 72픽셀 퍼 인치, 컬러 모드 RGB 컬러 8비트, 백그라운드 콘텐츠는 화이트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크기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컬러 모드 해상도 설정 어긋났을 땐 감점 발생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서 작업할 이미지를 새로 열고요. Ctrl R을 눌러서 눈금자 보기를 해주십시오. 네. 자, 이 눈금자는 우리 교재에서는 100픽셀당 하나씩 표시가 되도록 환경 설정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환경 설정 조정하는 방법은 교재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 시험지를 받으시면 준비한 자로 100픽셀당 하나씩 이렇게 수직선과 수평선을 그어서 위치 표시를 해주시면 크기랑 그 다음에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가늠하시기에 훨씬 수월할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배치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요. 제공된 원본 이미지는 GTQ 폴더 이미지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이미지를 포토샵에서 엽니다. 열어서요. 다시 이 이미지부터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Ctrl A 하시고요. Ctrl C 하고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기 하십니다. 또는 이동법으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Ctrl T를 누르고요. 종횡비에 맞게 크기를 살짝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필터 적용하기 전에 저장을 먼저 하십시오. 네. Ctrl S를 눌러줍니다. 지금 저장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파일의 세이브 또는 세이브 에즈를 하나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지금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대화상자 뜨고 있고요. 자, 포토샵은요, 답안이 문제당 2개씩 전송이 되게끔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작업 중에 있을 때는 임시로 하나 원본 파일을 만든다 생각하고 작업을 진행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경로에 작업 파일을 먼저 만드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바탕화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저장 규칙에 맞게 파일명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미 레이어가 하나 추가됐기 때문에 파일 형식은 여러분이 지정하지 않아도 포토샵 포맷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험 번호는 시험 접수 후에 부여받은 번호 정확하게 쓰셔야 될 거고요. 이름 그리고 문제 번호 띄어쓰기 없이 중간에 대시만 입력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액자 프레임이 있고요. 이 프레임에만 필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안쪽에는 원본이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고로 레이어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원래 있던 위치에 고스란히 레이어를 제자리에서 복제해주는 단축키가 레이어 백카피 컨트롤 J죠. 네, 컨트롤 J가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레이어를 보시면 이렇게 레이어 1 카피라고 해서 레이어가 하나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동일한 위치에 레이어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추가된 레이어 저장해 주실 거고요. 이제 제시된 필터 적용하겠습니다. 필터에 필터 갤러리를 클릭합니다. 대부분의 필터는 필터 갤러리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간혹 필터 갤러리 이외의 필터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필터도 종류별로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이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RTC 필터 보시면 페인트 덥스 있습니다. 자, 오케이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페인트 덥스 필터가 적용된 상태가 보이겠죠? 자, 이제 중앙에서부터 이미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화면 정중앙을 표시를 할 건데요. 이미 자, 가로가 400이고 세로가 500이기 때문에 자, 100단위에 하나씩, 100픽셀당 하나씩 그리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자, 200의 위치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 250의 위치에 여러분이 눈금자로부터 안내선을 끌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문제에 따라선 자, 보시면은요, 이 액자 프레임이 상하좌우 간격이 똑같은 게 있기도 하지만 오늘 풀어보는 예제처럼 이렇게 위아래는 조금 넓고요. 좌우는 이렇게 좁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좌우 프레임 간격이 똑같을 땐 다른 예제에서 해봤지만 Alt 눌러서 클릭하고 중앙에서부터 바로 선택하는 방법을 썼어요. 자, 크기 지정해서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중심을 알았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드래그를 해서 출력 형태에 가깝게 프레임 간격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으로요? 렉탱귤러 마키 툴이요. 자, 렉탱귤러 마키 툴을 선택합니다. 이제 옵션을 한번 보십시오. 새로운 선택, 그리고 경계선을 뚜렷하게 선택하기 위해서 패더는 0픽셀을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드래그 하는 대로 사각형 선택할 때는 스타일 노멀일 때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규격에 맞게 여러분이 다른 예제에서는 픽스트 사이즈를 지정해서 했던 기억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하시고요. 중앙에서부터 선택하실 때 자, 화면 중앙에 십자 포인터 배치해 둡니다. 자, 그리고 Alt를 눌러줍니다. Alt를 누르면 중앙에서부터라고 의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Alt 누른 채로 자, 꾹 눌러주세요. Alt.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좌우보다는 상하의 프레임 간격이 더 배치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드래그를 해줍니다.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빼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이 액자 프레임 안쪽 테두리 있죠? 자, 안쪽 테두리를 주는데 여기서 보시면 코너 부분이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 영역에 코너를 부드럽게 매끄럽게 해주는 명령은요. 셀렉트 메뉴 눌러줍니다. 마우스의 수정 눌러주시고 스무스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이 레디우스 값을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예제에서는 8픽셀을 적용을 하고 OK를 눌렀습니다.
코너가 이렇게 동그랗게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지요. 자, 미리 보기가 없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코너 값이 좀 다르다 그러면 언두 하셔서 다시 한번 수치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고요. 자, 이제 안쪽은 어때요? 원본의 이미지가 보여줘야 되겠죠? 그죠? 자, 지금은 선택 영역 안쪽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십시오. 자, 그랬더니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 원본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안쪽 테두리 지정을 하실 거예요. 자, 안쪽 테두리는 에딘 메뉴에 스트로크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스트로크의 비스는 5픽셀을 지정을 할 거고요. 스트로크 컬러 F가 6개일 때는 입력하지 마시고 바로 왼쪽 코너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흰색이에요. 자, 그리고 로케이션은 인사이드, 안쪽 테두리니까 인사이드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설정 낮춰주시고 OK 눌러주시면 이렇게 선택 깜빡거리는 전선 안쪽에 안쪽 테두리 생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컨트롤 D, D셀렉트를 통해서 선택을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레이어 패널 클릭해서 레이어 패널 하단 FX를 눌러서요. 드랍 시그널을 클릭합니다. 자,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앵글 120도로 설정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앵글은 여러분, 그림자가 뒤려지는 방향은 해가 비치는 반대가 되겠죠? 자, 유즈 글로벌 라이트가 이제 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디스턴스. 거리 조정하시고, 사이즈 조정을 해서, 자, 미리 보기 상태에서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케이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수시로 하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액자 프레임은 완료가 됐고요. 다시 3번 이미지, 굉장히 볼빵빵하고 귀여운 다람쥐가 있네요. 네. 자, 이 다람쥐 이미지를 선택해서 이렇게 가져다 배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색상 보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경이 자, 이렇게 비교적 배경과 다람쥐 이미지가 뚜렷하게는 되어 있는 편이에요. 자, 이때 이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프로그램이 버전업되면서 AI 기능이 추가가 되고 있지만 간편하기도 하지만 선택을 채 못해주는 부분은 여러분이 선택의 연산을 다양하게 활용을 또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드래그를 했더니 아주 편리하게 선택을 해줬어요. 자, 이렇게 동물털 삐죽삐죽 튀어나간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잔털 부분 있죠? 코스튬 이런 부분까지 선택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굳이 이런 부분은요. 자, 그리고요. 하단부에 이제 선택을 더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선택 도구로 다 되지 않을 때는 다른 선택 도구를 같이 협업을 통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Quick Selection 툴로 자, Add to Selection 선택 영역에 추가를 지정을 하고요. 자, 하단에 있죠? 바위 부분하고 크기 조정하셔서 이렇게 선택을 추가할 부분에 대해서 자, 클릭 또는 드래그를 해줍니다. 자, 브러쉬 크기는 키보드의 대괄호 왼쪽 오른쪽 눌러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더 정교한 선택을 지정하기 위해서 자, 옵션에 Select Mask 클릭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요 선택된 부분만 이렇게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치를 좀 조정을 해보시는 거예요. 레디우스 범위하고요. 스무스 1 정도 설정을 하시고 화면 한번 비교해보십시오. 그리고 좀 더 선택할 영역이 있거나 빼줄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브러쉬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칠해주게 되면 선택 추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선택 범위에서 빼줄 때는 이 마이너스 표시가 있는 부분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서 선택을 완료를 하시고요. 그리고 컨트롤 C,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이동 도구, 모브 툴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시고요. 배치해 봅니다. 짝 먼저 하고 컨트롤 T. 자, 방향이 다르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볼륨 호리젠탈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인대에 맞게 자, 쉬프트 누른 것과 같은 효과. 자, 옵션에 W와 H 사이에 체인 버튼 눌러서 크기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격자 참조하셔서 크기 조정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합니다. 자, 제시된 레이어 스타일은 아우터 글로우입니다. 아우터 글로우 외부 광선 효과를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 이너 브로우네. 아우터 브로우가 아니고요. 자, 이너 브로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 옵션을 여러분 조정을 하셔서요. 이렇게 참조해서 이 안의 설정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귀를 눌러줍니다. 자, 그럼 다음 이제 색상 보정을 할 차례예요. 그런데 이 레이어 전체 색상 보정이 아니고 일부의 색상 보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일부만 이제 선택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레이어의 썸네일 조금은 축소판 있죠? 자, 컨트롤을 누르고 클릭을 해주게 되면 이 해당 레이어의 투명을 제외한 자, 가시성을 한번 꺼볼게요. 자, 이렇게 투명한 영역을 제외한 픽셀이 있는 부분만 빠르게 선택을 하고 있죠. 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색상이 보정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난이도를 좀 향향 조정을 해가지고요. 부분적으로 색상 보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죠. 자, 그래서 자, 색상 보정을 할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의 선택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선택된 부분에서 빼줄 때는 자, 옵션에 Subtract Selection 브러쉬에 마이너스 표시가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브러쉬 크기 조정하시면서 자, 이마 부분에 등에 약간 진한 색상이 있는 부분만 드래그해서 선택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택 범위를 더 늘려줘야 된다 그러면 자, Edit Selection 지정해서 선택 범위 더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시고 하단부도 또 내리겠죠. 이렇게 해서 색상이 보정될 부분에 이미지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미지 자체의 색상을 바꿔줄 때는요, 여러분 이미지 조정 메뉴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리는 건데요. 수정의 여지를 주기 위해서 자, 레이어에서는 안전장치를 하나 마련을 해놨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 보시면 하단에 네 번째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눌러서 조정 레이어를 만들어줍니다. 이미지 조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휴 세츄레이션이 있습니다. 자, 색상 보정은 보통은 휴 세츄레이션, 세부적으로 또 조정할 때는 컬러 밸런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휴 세츄레이션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휴 색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색깔이 알록달록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aturation은 채도라는 건 알겠죠? 비비드하게 하겠느냐? 차분하게 저채도로 이렇게 해서 결국은 흑백 이미지로 바꿔주겠느냐? Lightness는 0도가 되겠습니다. 자, 밝기 조정을 해주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감을 내기는 힘듭니다. 자, 이럴 때는 이 컬러라이저는 색상화에 체크를 해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톤 다운이 됩니다. 그러면 채도를 좀 높여주시면서 휴에 있는 색상 값을 조정을 해주시면 문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어떤 색 계열이라고 하는 색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색깔 표현이 잘 안 될 때는 이 채도와 명도 부분도 같이 조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조하셔서 수치 입력하시고요. 노란색 결로 이렇게 색상 보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보정된 부분에 보시면 레이어가 이렇게 조정 레이어가 하나 더 생긴 거죠. 가시성을 꺼보면 원본이 보존이 되고 있고요. 자, 휴 세츄레이션 이 썸네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다시 속성이 떠서 여기서 얼마든지 편집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검정색에 이렇게 선택된 부분만 흰색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자, 여기는 마스크가 되어 있고요. 하얀색 부분에 해당되는 이미지 이 부분만 색상 보정 효과가 들어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스크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2-4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자, 역시 흰 배경에 이 작방일까요? 서평으로일까요? 자,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선택을 어떤 걸로 해줄지를 좀 판단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오브젝트 셀렉션 다시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눈 셀렉션 렉탱글일 때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보죠. 자, 여러분이 선택하는 목적에 맞게 선택이 됐어요. 네. 자, 이렇게 버전업이 되면서 추가된 도구들은 우리가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게 됐습니다. 앞서서도 해봤지만 추가적으로 다른 도구들의 협업이 필요할 때는 다른 도구들과 연산을 다 포함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 자, 그래서 복사해서 작업 이미지로 가져다가 배치를 할 거예요. 자, 이때 보시면은요. 자, 선택된 레이어 위쪽에 이미지가 붙습니다. 그래서 붙여넣기 하실 때 레이어 1번을 클릭하고 붙여넣기 하셔도 되겠고요. 또는 레이어의 순서를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 하단으로 끌어내려서 이렇게 액자 프레임 아래쪽에 배치를 하시면 되겠죠. 보시죠? 네,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는 단축키 활용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렌지 컨트롤 왼쪽 대괄호 오른쪽 대괄호에서 앞으로 가져오기, 뒤로 보내기가 가능하니까요. 이런 법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자, 크기, 위치, 회전값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플립, 버티칼로 세로로 뒤집은 후에 회전을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크기 조절 종횡비에 맞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됩니다. 그리드 선조하셔서 한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은 대부분 엠보스가 되겠습니다. 중간중간 저장하면서 진행을 해주십시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레이어 스타일 그리고 문자 외부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패널에 Horizontal Type 2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요. 작업 이미지에 클릭을 해줍니다. 이때도 이제 맨 위쪽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 글자를 클릭을 해주시고 만약에 위치가 맞지 않는다면 위아래는 좀 전에 했던 오렌지 적용하는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시된 폰트. 자, 문자 폰트는요. Times New 로만이 됩니다. TIM만 입력을 했더니 이렇게 완성형으로 폰트를 찾아주고 있습니다. Times New 로만 볼드를 클릭하고요. 자, 크기는 50포인트를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레디언트 오브레이가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색상은 개의치 마시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글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옵션에 보시면 Create What Text가 있습니다. 문자 왜곡을 할 때, 자, 이 대화상자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글자가 어떤 모양으로 왜곡이 되어 있나에 따라서 여러분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을 상승이 되겠고요. 보시면은요, 기본적으로 허리젠탈, 밴드, 구부리는 정도도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대화상자 열려 있을 때 여러분 위치 이렇게 맞춰 보실 수 있어요. 구부리는 정도 값을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여기에 입력을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70% 적용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합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주시고요. 스트로크 하겠습니다. 엑셀, 포지션, 아웃사이드로 해야지 선택, 스트로크이 바깥쪽으로 적용이 됩니다. 색상 지정을 해주시고요. 색상은 6자리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반복적으로 두 자리씩 똑같기 때문에 세 개만 입력을 해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클릭합니다. 자, 여기 이제 그라디언트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에디터에 왼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왼쪽 색상 제시된 달라 넘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 더블 클릭하셔서 지정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리니어 상태로 확인하시고요. 이 앵글은요, 이 그라디언트의 색상 방향이 어디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조정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개의치 않고 그냥 먼저 설정되어 있는 대로 색상을 지정하고 오케이 하시는 분들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앵글 값까지 조정을 해주시고 오케이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했으면 이제 정답을 전송할 위치에 최종적으로 파일 두 개를 저장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원본 파일 끝까지 저장, 세이브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무리 단계에서는 안내선과 격자도 이렇게 가리기를 해주십시오. 메뉴 활용하셔서 가리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위치 크기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파일에 Save As. 버전에 따라서 Save As에 파일 형식을 눌렀는데 JPEG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자, 이때는 파일의 Save Copy 또는 Save As 안에 있는 Save Copy 버튼 또는 사본 저장 버튼을 눌러서 JPEG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경로에 저장하시면 다반 전송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에 FPC 문서를 클릭하셔서요. 자, 처음에 여러분이 이미지, 원본 이미지 가져다 썼던 GTQ 폴더 있죠? 내피시 문서 GTQ 안에 넣어야지만 다반 전송 프로그램 전송이 됩니다. 다시 한번 손번호, 이름, 그다음에 문제번호 확인하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JPEG 옵션 퀄리티는 하이 퀄리티로 설정을 하십시오. 네. 그래서 하나 저장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이미지 사이즈를 10분의 1로 줄인 상태. 40에 50픽셀짜리 PSD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 사이즈 조정하시고 다시 한번 해줍니다. 자, 이때도 경로, FPC, 문서. GTQ 폴더 찾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확장자, 포토샵 포맷,
PSD로 저장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 풀이가 완료됐습니다. 1번 문제의 핵심은 액자 제작에 있습니다. 액자 프레임을 어떻게 제작을 하는지,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 상하, 좌우 액자 프레임의 간격이 달라지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고, 우리 교재에서도 다양하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진행하시고요. 모두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가져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네,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K 포토샵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TK 포토샵 2급 3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출력 형태를 만들 텐데요. 우선 3번 문제는 사진 편집에 관련된 항목입니다. 25점 배점이 되어 있고요. 그림 효과는요, 배경에 색상을 넣고 그림 하나 2급-5를 이용해서 필터를 적용한 후에 레이어 마스크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배경색이 비치는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나머지 이미지 3개는 적절한 선택 도구를 사용해서 정확한 선택을 하고 작업 이미지에 가져와 변형 및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문자 효과 2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는 워업 텍스트, 문자의 왜곡이 적용이 되어 있고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 2개 적용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오른쪽 하단의 문자에는 동일한 문자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속성을 달리해서 변형을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레이어 스타일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울러 커스텀 쉐이프 툴을 사용해서 모양 도구가 배치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3번 문제 풀이 시작해 볼까요?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 우선 작업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파일에서 New를 클릭합니다. New 대화 상자에서 저장 규칙에 맞게 크기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위스는 600, 하이트는 400픽셀을 지정하고요. 레졸루션 72픽셀/인치,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 백그라운드 컨텍스트는 화이트로 지정을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R을 눌러서 눈금자 보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뷰 메뉴에서 그리드 보기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드는요, 우리 교재에서는 100픽셀당 하나씩 표시되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환경 설정 바꿔주는 방법은 교재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된 출력 형태와 동일한 위치, 예, 이제 배치할 때 도움이 되도록 격자 배치했습니다. 자, 우선 배경색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 패널 하단에 포그라운드 컬러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대화 상자에서 자, 제시된 배경색은 CCCCCC입니다. 자, 이거는 RGB 값을 두 자리씩 16진수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건데요. 자, 두 자리씩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섯 개를 더 입력하지 않고 세 개만 입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포그라운드 컬러 바뀌었습니다. Alt 누르고 Delete를 동시에 눌러주시면 이렇게 포그라운드 컬러를 100% 불투명하게 단번에 채워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빠르게 색상을 바꿔봤고요. 자, 이제 이미지 가져다 필터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제공된 이미지 경로는 이렇게 있습니다. 내 PC 문서 GTQ 폴더에 이미지 폴더 안에 원본 이미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연습하실 때도 이 경로에 원본 이미지 놓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토샵에서 오픈하셔도 되겠고요. 이렇게 폴더에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이 컨트롤 A, 컨트롤 C 하고 작업 이미지로 여러분이 드래그 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요. 필터 적용하기 전에 저장하겠습니다. 컨트롤 S 눌러줍니다. 자, 여러분 저장하실 때는요, 처음부터 답안이 전송될 경로에 하지 마시고요. 중간에 작업하다가 덮어 씌우게 되거나 누락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임시 경로에 저장을 하나 하고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에 답안 저장 규칙에 맞게 두 개의 파일, 즉
JPEG과 PSD를, 여기서 PSD는 10분의 1 크기로 이미지 사이즈가 줄어든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 두 개를 다방 경로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먼저 원하는 경로에 하시면 됩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수험번호, 성명, 그리고 문제번호 순으로 띄어쓰기 없이 이렇게 저장 규칙에 따라서 여러분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험번호는 접수하신 후에 부여받은 번호를 말합니다. 자, 저장을 했고요. 이제 필터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제시된 필터 적용에 앞서서 이제 배치를 먼저 해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보통은 컨트롤 T를 누르고요. 여러분이 크기를 조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집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완성 형태 참조해서 배치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 적용합니다. 필터 메뉴 누르고 필터 갤러리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 적용된 필터는요, 텍스처라이저가 됩니다. 텍스처라이저 세부 경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텍스처라이저는 여러분 출제가 많이 되는 필터니까요. 여기서 찾으시면 되겠죠. 텍스처의 텍스처라이저 마지막 필터입니다. 자, OK를 눌러서 필터를 적용을 하고 저장을 바로 해주십시오. 자, 저장을 하지 않으면 데이터 연산 처리할 때 속도 느려지다가 다운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추가한다거나 필터 적용 전후는 반드시 컨트롤 S를 누르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십시오.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레이어 마스크 대각선 방향으로 적용을 할 거고요. 자연스럽게 배경색이 드러나도록 진행을 해볼게요. 자, 레이어 패널 열어서요. 현재 레이어 1번에 레이어 마스크 추가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세 번째 아이콘, Add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된 상태의 사각형, 하얀색 사각형이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스크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여러분 보시면 이 컬러 모드 자체가 그레이 스케일이 됩니다. 그리고 타이틀바를 보셔도 이렇게 레이어 1에 레이어 마스크가 선택이 되어 있다. 그리고 마스크는 8비트다 라는 표시입니다. 자, 이제 자연스럽게 지우기 위해서 검정에서 흰색으로 진행하는 마스크를 씌워줄 거예요. 많이 지워져서 배경색이 보일 부분은 검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을 영역은 흰색이 되고 중간 단계는 회색이 되겠죠. 고로 이 그라디언트에서 왼쪽은 검정, 오른쪽은 흰색이 되도록 설정을 하십니다. 보통의 경우는 디폴트 컬러 클릭하시고 포그라운드 검정, 백그라운드 흰색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아니면 여기 베이직 부분을 누르셔서 여기에서 포그라운드 또 백그라운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자, 그렇지 않은 경우 제가 임의로 또 다시 해야 되겠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는 포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 누르셔서 각각에 해당되는 검정색과 흰색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니어로 설정하고 노멀, 오퍼시티 100일 때 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 상태 참조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상단에서 왼쪽 하단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자, 이 드래그 하실 때도요, 짧게 드래그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길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더 많이 이렇게 지워지겠죠. 출발 지점이 어디냐, 각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드래그하는 길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지워지는 정도는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최대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레이어 마스크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미지를 선택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려있는 두 번째 이미지를 사용을 할게요. 이 용기 형태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비교적 배경하고 뚜렷하게 구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퀵 셀렉션 사용해서 진행해 볼게요. 자, 이 퀵 셀렉션 툴은 선택하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크기로 보이는데요. 자, 이것은 붓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플러스 Add to Selection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 영역에 추가가 되는 옵션이 자연스럽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원형으로 브러쉬 크기가 보이지 않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분들은요, 캡슐락의 브리드와 있으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브러쉬 크기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캡슐락을 꺼놓고 작업을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 크기는 조정하실 때 여러분이 옵션바에서 일일이 하지 않아도 키보드의 왼쪽 대괄호, 오른쪽 대괄호 눌러서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확대해서 선택 범위를 여러분이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따라서 브러쉬 크기 조정해 가시면서 이렇게 선택 이미지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화면 확대하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 이미지로 가져와야죠. 컨트롤 C 하고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 하셔도 되고 이동 도구 사용하셔서 드래그 앤 드랍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왔고요. 자, 이제 완성 형태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은요, 어때요? 방향이 다르죠? 자, 그러면 일단 컨트롤 T를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좌우 뒤집히는 상태, 가로로 뒤집기를 해주죠. 분리 호리젠탈. 자, 그리고 크기도 조정을 해야 되겠죠? 자, 크기 조정하실 땐 Shift 누르면서 모서리 조절점을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자, Shift 누르지 않고 적용하실 때는 여러분이 옵션 바에서 이 종횡비를 유지하는 이 아이콘을 눌러놓고 이렇게 화면상에 드래그를 하시거나 또는 옵션 바에 W나 H 위에 마우스 오버 해놓고 이렇게 좌우로 드래그 하시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편한 방법 쓰시면 됩니다. 네. 작업할 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 부분은 편리한 방법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이 정도 좀 조정하셔서 최대한 출력 형태와 동일한 위치에 배치되도록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엔터 누르거나 안쪽 더블 클릭하시면 변형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 이제 이펙트 적용을 해야 되겠죠. 레이어 스타일 적용을 할 거예요. 제시된 레이어 스타일은 베벨 앤 엠보스입니다. 자, 레이어 패널에 하단 FX 레이어 스타일 적용할 수 있는 버튼이죠. 네. 자, 베벨 앤 엠보스를 클릭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베벨 앤 엠보스의 스타일은 이너 베벨이 되겠습니다. 자, 안쪽에서 올록볼록하게 올라오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은 업 요철이에요. 그래서 위로, 아래로 해서 이렇게 방향이 다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업 하시고, 그 다음에 사이즈는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적절하게 조정하시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하고 계시죠? 네. 자, 이번에 다음 이미지. 꽃 이미지인데요. 자, 이 꽃도요. 보시면 이렇게 제공된 원본 이미지들을 보시면 다양한 선택 도구들의 기능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여기에서는 색상이 뚜렷하게 구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 오브젝트 셀렉션 툴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에 사각형으로 드래그를 합니다. 물론 옵션은 새로운 선택이고 렉탱글 사각형 상태일 때 드래그를 통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바로 깔끔하게 선택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 선택을 더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종종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다른 도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구를 빼내겠다 이럴 때는 이렇게 빼내는 연산 있죠. Subject from Selection 사용해서 다른 도구와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고요. 이제 이미지로 가져오겠습니다. 작업 이미지로 가져와서 일단 저장 먼저 하십시오. 레이어 새로 추가되면 무조건 저장하는 습관 들이십시오.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컨트롤 D를 눌러서 크기 조정하고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화면상에 완성된 결과를 띄워놓고 작업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 이제 인쇄된 컬러 시험지가 제공이 됩니다. 그럼 이 시험지에 눈금자 표시된 상태로 결과가 캡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캡처된 이미지에 여러분 눈금자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표시된 거, 100픽셀당 하나씩 격자 표시되어 있잖아요. 네. 이것과 똑같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느냐. 자를 준비해 가셔서요. 그 자로 줄을 그어주세요. 네. 줄을 그어주면서 해당되는 위치 파악을 하시면 크기라든가 배치 조정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크기 조정하고 회전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은 그림자 효과입니다. 드랍쉐도우 클릭할 거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앵글은요, Use Global 라이트라고 해가지고 태양광선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자는 태양이 비치는 반대쪽에 비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얘가 체크가 되어 있을 때는 여기 이미지에 적용된 모든 스타일의 빛 방향이 같이 바뀌는 거고요. 만약에 따로따로 지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이럴 땐 체크 풀고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자의 거리라든가 사이즈는요, 출력 형태를 참조하셔서 여러분이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프리뷰, 미리 보기가 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보시면서 비교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다음 이미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8 이미지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어때요? 실루엣으로 되어 있는 사람 형태를 선택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요, 완성 형태 보시면 이렇게 대퇴부 부분까지만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단의 부분만 잘 확인하셔서 정확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배경과 명확하게 구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했습니다. 사각형으로 포함이 되게끔 했고요. 그럼 여기 보시면 어느 정도 AI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서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Select Subject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원하는 형태로 정확하게 되지 않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요? 다른 도구들을 불러서 같이 협업을 하시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제외할 부분들을 뺐습니다. 자, 그리고 Ctrl C, Ctrl V 해서 작업 이미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배치한 후에는 바로 저장하시고, 그런 다음에 Ctrl T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미지 선택하고 작업 이미지에 갔을 때그 과정들 어느 정도 일정을 높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간 후에 저장, 바로 변형, 컨트롤 T 하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고 이런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보시면 좌우 형태가 어때요? 뒤집혀져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뒤집죠. 컨트롤 T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둘리 허리젠탈 클릭해서 좌우 뒤집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때요? 크기도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조명도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십시오. 이제 크기 조정과 배치가 끝났으면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클릭해서 하단 레이어 스타일 FX 누른 후에 여기서 어때요? 외부 광선 효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웃톡으로 클릭하시고요. 정도의 차이는 여러분 여기 사이즈 값을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프리뷰가 체크되어 있으니까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모양 도구 커스텀 쉐이프를 사용해서 해당되는 모양을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찾을 거예요. 꽃 모양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꽃이나 잎사귀 형태나 뭐 이런 형태들은 보통 어디 있어요? 여기에 옵션 바에 보시면 레거시 쉐입 앤 모 확장하시고 올 레거시 디폴트 쉐입스 이게 뜨지 않을 때는 여러분 앞서 예제풀이 할 때 어디에서 추가적으로 띄우는지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조하시고 우리 교재 부분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네이처 클릭합니다. 교재 합격생의 비법에서 경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어디에 어떤 형태들이 있나 눈으로 익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사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요 드래그해서 그릴 때 눈대중으로 이렇게 그리지 마시고요 Shift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모양을 그리고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시는 겁니다. 네. 그런 다음에 색상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에서 바로 적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레이어에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지정하는 방법을 쓰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여러분이 지정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렇지 하고요. 크기 정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회전이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그래서 조절점 밖에 마우스 배치하고요. 이렇게 회전해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회전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요. 조금 더 볼까요? 네, 지금 생성되는 순서대로 레이어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이미지 두 개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어레인지 컨트롤 왼쪽 대괄호를 두 번 눌러서 이렇게 뒤로 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의 오페스티는 70%로 불투명도를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내부 그림자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너 섀도우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네, 각도를 달리해서 표현을 하실 땐 이렇게 유지 글로벌 라이트의 체크를 풀고 적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디스턴스와 사이즈 조정하시고 엔터 눌러서 완료해 주신 후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배치가 됐고요. 자, 이번에는 엔터 한번 눌러서 조절점에 상태 다 해제를 해 주십시오. 이제 두 번째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모양 위에 있는 이 나뭇잎 형태인데요. 아, 나뭇잎이니까 여기 네이처에 있나요? 없습니다. 여기에는요. 자, 이 형태는요. 어디냐? 2019 쉐입스를 클릭해서 확장을 해봅니다. 여기에 리브스라고 해서 이렇게 나뭇잎 형태가 또 새롭게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네 번째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색상은요. 여러분 여기 그라덴스 오브레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개의치 마시고 쉬프트 누른 채 드래그해서 일단 모양을 먼저 주십시오. 자, Shift를 처음부터 누르면 이렇게 연속해서 여러분이 이 커스텀 쉐입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Shift를 누르면 잘못하면 이 레이어에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바로 드래그 하는 도중에 Shift 눌러주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여기 이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X 누르시고요. 이제 이너 섀도우 외부 그림자 먼저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너 섀도우 적용을 해줬고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적용하겠습니다. 자, 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체크하실 때 제가
드리고 있어요. 여기만 이렇게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를요? 이 해당되는 스타일 이름을 클릭하시면 체크박스에 표시가 되고요. 오른쪽에 옵션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여기에서 그라디언트 에디터를 띄웁니다. 자, 그리고 왼쪽 컬러 스톱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색상 자, 단축해서 이 자리만 입력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리고 오른쪽 컬러 스톱 더블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색상을 지정을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색상을 앵글 값을 이용해서 이 색깔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이거는 이제 결과물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여기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게끔 해서 변환을 하겠습니다. 스케일은 네. 자, 그런 다음에 해주시면 돼요. 컨트롤 T 하고요. 회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회전해서 배치할 거고요. 자, 이 과정에서 크기가 맞지 않다. 그러면 크기도 다시 스케일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커스텀 쉐이프까지 완료가 됐고요. 자, 이제 문자 입력하고 변형한 후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는요, 풀 패널에 호리젠탈 타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요, 레이어에서 되겠죠? 자,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컨트롤 눌렀을 때는 이동 도구랑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그죠? 네, 그러면 이동 도구 옵션 잠깐 살펴보면 이동 도구는 오토 셀렉트 레이어 해가지고 레이어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선택이 되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하고 글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는 지금 맨 위쪽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어레인지 따로 지정하지 않기 위해서 레이어 미리 선택하고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 도큐멘트에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문자 속성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글 폰트죠? 네, 도둠입니다. 도둠. 그리고 글자 크기 문제지에서 제시한 대로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글 폰트는 조금 얇게 나온 경향이 있어서 저는 anti-aliasing을 strong 강하게로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gradient overlay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색상은 지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입력합니다. 글자를 입력을 했고요. 자, 이제 word text 글자의 모양을 왜곡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른쪽 이거 올라가 있는 형태입니다. 스타일 누릅니다. 자, 보시면 라이브가 있죠? 상승 해주는데 기본은 여러분께 허리젠탈 밴드 구부리는 정도가 50%로 되어 있습니다. 자, 50%로 되어 있는데 정도의 값이 조금 더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60%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바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은 스트로크와 함께 가디언트 오버레이가 체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X 눌러서 스트로크입니다. 스트로크 X 그리고 흰색입니다.
흰색은 FFF 입력하지 마시고요. 흰색과 검정색일 때는 이 컬러 피커 상에 왼쪽 모서리 그리고 아래쪽 위 아래 모서리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요, 이 코드 값이 이렇게 바로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마디언트 오버레이 클릭합니다. 그리고요, 색상 컬러 더블 클릭해서 영문 입력 모드로 여러분 가보시고요,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에 적용된 색상. 자, 왼쪽 컬러스탑에서 오른쪽 컬러스탑의 단계가 어디로 표현이 되느냐에 따라서 앵글은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니어 0도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가 네,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회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변형을 또 추가로 적용을 해줘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T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보여야 되는데 간혹 저 컨트롤 T 했는데 바운딩 박스 안 보여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런 경우 P 이런 경우 그죠? 간혹 이런 경우 생깁니다.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현재 도구와 어디가 선택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보통은 프리 트랜스폼이 컨트롤 T지만 이 캐릭터라고 해서 문자 속성을 지정하는 것도 컨트롤 T로 이렇게 패널을 꺼낼 수가 있거든요. 문자 중에 마우스가 클릭되어 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자, 클릭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좀 더 안전하게 하자면 뭐 이동 도구로 선택하시고 컨트롤 T 하시면 분명히 명확하게 이렇게 트랜스폼 상태가 됩니다. 자, 저희 회전해 줄 거예요. 자, 회전값 지정을 해줄 때 정확하게 입력을 할 때는요, 옵션에 있는 옵션 바에서 회전각을 입력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도구 모브툴이 선택되어 있을 땐 키보드 방향키 이용하셔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동하셔도 돼요. 하나가 사라지고 있네요. 이제 두 번째 문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리젠탈 타이틀로 클릭합니다. 여기서는 두 줄 입력인데 오른쪽 정렬이죠. 그래서 문장의 정렬을 라이트 얼라인 텍스트로 먼저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영문으로 입력되는 폰트입니다. 그래서 TIM, Times New Roman 볼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폰트 이름 시작되는 철자 몇 개 입력하면 이렇게 완성형이 됩니다. 이때 이렇게 클릭해서 바로 폰트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50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글씨 색상 지정을 하죠. 이렇게 하고 이동하는 거 바로 됩니다. 글자 입력 중에 글씨 외곽에 이렇게 마우스 이동하면 이동 도구가 돼서요, 글자의 위치 여러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글자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요, 아래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글씨 색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 FX 눌러서 스트로크 클릭합니다. 이 픽셀 흰색으로 스트로크 지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드랍 쉐도우 클릭해서 그림자 효과 적용하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지에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다 작업이 진행이 됐고요. 이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완성 형태, 출력 형태를 참조하셔서요, 최종적으로 답안 전송하기 전에 크기라든가 위치, 전체적인 레이아웃 설정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 완성을 다 했는데 나중에 합격 점수가 내가 예상하던 점수랑 조금 다르게 낮게 나왔어요 하는 경우도 간혹 계십니다. 자, 이 경우는 전체적인 뭐 레이아웃이라든가 비율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밸런스에서 점수가 깎이는 수가 있으니까요.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 단계에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자, 저장합니다. 자, 그리고 격자를 가리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답안을 전송할 경로. 다 완성했는데 전송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저장 규칙대로만 해야지 감독한 PC로 답안이 전송이 됩니다. 이제 JPEG으로 먼저 저장을 하겠습니다. 최종 원본 저장해 놓으시고요. 지금 바탕화면에 저장되고 있는 거고요. 자, 파일에서 Save As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경로가 표시가 될 거예요. 답안 저장 경로는 내 PC 문서입니다. 자, 내 PC 문서에 아까 이미지 원본 제공됐던 GTK 폴더 있죠? 네, GTK 폴더에 저장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자, JPEG이 어때요? 600에 400픽셀이에요. 그래서 일단 파일 형식을 JPEG으로 먼저 바꿔준 후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수험번호와 이름, 그리고 문제번호 오류 없나 이 부분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뒤에 JPEG은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간혹 중복으로 입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파일 형식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버전에 따라서 저는 Save As 다른 이름을 저장해 파일 형식을 눌렀는데 JPEG이 뜨지 않습니다 하는 경우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여기에 Save Copy 4번 저장이 있습니다. 또는 파일 메뉴 눌러서 처음부터 Save Copy로 들어가십시오. 네,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장 버튼 누릅니다. JPEG은 옵션이 있습니다. High Quality로 저장을 하고 OK를 눌러주시면 화질도 적당한 선에서, 용량도 적당한 선에서 저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일 형식 PSD 원본 크기 그대로 아니고요. 10분의 1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미지 메뉴에 이미지 사이즈 클릭합니다. 자, 600을 60으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리스터 하이트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만 입력해도 알아서 아래쪽은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작은 사이즈가 됐죠? 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Save As를 합니다. 그리고요, 어디로요? FPC 문서. GTK 폴더 열어요. 자, 여기에는 PSD, 포토샵 폼에 그대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풀이 완성되면 하나하나 그때그때마다 여러분 바탕화면에 답안 전송 프로그램 이용하셔서요. GTK 폴더 안에 있는 해당되는 JPEG과 PSD 바로바로 답안 전송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부분이 좀 누락이 됐거나 수정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어디에서 열어야 돼요? 원본을 저장했던 임의의 경로. 저는 바탕화면에 했어요. 그 바탕화면에 저장된 원본 PSD를 열어서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부분 잘 기억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풀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GTQ 포토샵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TK 포토샵 2급 4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출력 형태를 최종적으로 완성하면 될 텐데요. 4번 문제에서는 이미지를, 원본 이미지 5개를 사용해서 지시하는 그림 효과를 각각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급-9번은 필터를 적용을 할 거고요. 나머지 4개 중에 하나는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된 상태로 필터가 적용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울러서 불투명도도 적용이 된 상태로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요, 여러분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선택 과정을 거쳐서 변형하고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이 되어 있겠죠. 자, 그리고요, 문자 효과는 3개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중 2개는요, 이렇게 워 텍스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속성의 일부에
크기라든가 색상을 따로따로 지정해야 되는 경우들이 같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되어 있는 이 모양을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스타일 적용한 후에 클리핑 마스크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왼쪽 하단에도 두 개의 모양이 그려져 있고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과 오퍼시티 불투명도가 적용이 돼서 완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 자, 작업 파일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파일에서 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저장 규칙에 따라서 위스는 600, 하이트는 400픽셀로 지정하시고요. 해상도, 레졸루션은 72픽셀 퍼 인치,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R을 누르셔서 이렇게 눈금져보기 해주시고요. 그리고 격자, 그리드는 100픽셀당 하나씩 표시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원본 이미지 중에 2-9 이미지를 전체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로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작업 이미지에 제공된 원본 이미지 배치를 맞춰주시고요. 여기서는 크기 조절은 특별히 하지 않고 배치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터 적용하기 전에 저장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저장은요, 저는 바탕화면에 먼저 하겠습니다. 자, 왜 답안을 전송할 경로에 처음부터 저장하지 않느냐? 자, 여러분, 포토샵은요, 각각의 문제마다 정답을 두 개씩 이제 최종적으로 저장을 해서 전송을 하게 되는데요. JPEG이 600에 400입니다. 처음부터 600에 400 JPEG으로 작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본, 모든 레이어가 살아있는 원본 상태를 600에 400으로 열어서 작업을 진행하고요. 최종적으로 JPEG과 10분의 1 크기로 줄어든 이미지 사이즈가 10분의 1로 줄어든 PSD 이렇게 두 개를 저장해서 답안으로 전송을 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원본을 여러분이 이미 경로에 저장을 해두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저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 폴더를 하나 만드셔서 여기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물론 시험 보신 후에는 어때요? 퇴실하실 때 삭제하고 나오셔야죠. 자, 파일 이름은 여러분이 접수하시면 부여받은 수험번호 정확하게 띄어쓰기 입력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명 그리고 문제 번호 순으로 이렇게 저장 규칙에 따라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가 지금 추가가 된 상태예요. 레이어 1이 그래서 포토샵 포맷 PSD로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 이제 필터 적용하겠습니다. 필터 적용 전에는 저장해 주십시오. 작업 속도 느려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자, 파일에 필터 갤러리, 필터에 필터 갤러리, 네. 필터 메뉴 필터 갤러리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앵글드 스트로크는요, 러쉬 스트로크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오른쪽의 옵션은 거의 대부분 기본 상태에서 그냥 OK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에 기본으로 눌렀는데 출력 형태랑 결과가 좀 다르다 그럴 때는 Ctrl Z 언두 하시고 다시 옵션을 조금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터 적용하고 저장 바로 해 주십시오. 자, 포토샵에서 많은 연산을 하기 때문에 속도 느려질 수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저장입니다. 자, 이제 다음 이미지. 자, 2-10번은 이미지 일부를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지금 완성형 상태 보시면 이렇게 하단에 배치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풍선에, 하트 형태 풍선에 이 줄 부분은요, 굳이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이 선택하셔도 되겠다라는 거죠. 네. 자, 오브젝트 셀렉션으로요. 명확하게 지금 배경과 차이가 나고 있지만, 색상이 빨강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오브젝트 셀렉션에 뉴 셀렉션 새로운 선택 모드는 렉탱글 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 범위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요 중간에
이 부분은 빼줄 거예요. 자, 그래서 매직원드 또는 픽 셀렉션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빼주는 연산 사용하셔야겠죠? 네.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에 따라서 어떤 선택들을 사용을 할지 잘 판단을 하셔서 정확한 선택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배경 대비 선택할 이미지가 명확한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때 이 선택 도구들을 얼마나 잘 활용을 하느냐 이런 기능들을 평가하는 게 이 시험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작업 이미지로 선택된 이미지를 가져오십시오. 네,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T를 누르고요. 먼저 크기, 그 다음에 회전, 위치 조정을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종횡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종횡비라는 건 뭐냐면 원래 그림의 가로하고 세로 비율이라는 게 우리 눈에 익숙하게 있는데요. 이게 깨지게 되면 이렇게 길쭉해지거나 납작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어색합니다. 자, 그래서 완성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감점 요인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 없도록 반드시 이렇게 종횡비 유지하겠다 라고 해서 자, 옵션 바에서 H 앞에 있는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조절점 조정할 때 쉬프트를 꽉 누른 채로 드래그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쉬프트 누른 것과 같은 결과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크기 조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회전도 조정을 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크기라든가 회전 조정해서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우리 화면상에서는 이렇게 격자 보기라는 걸 해놓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격자를 참조해서 여러분이 작업을 진행하면 되는데 시험지에는 어떻게 하나요? 시험지 여러분 컬러로 출력이 돼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시험지에 이 눈금자 부분까지 캡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0픽셀당 하나씩 눈금자가 가로 세로 표시가 되게끔 환경 설정을 지정을 했잖아요. 이 환경 설정 지정하는 부분은 우리 교재 파트 4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참조해서 어떻게 시험지에도 똑같이 자를 대고 줄을 그어주십시오. 자는 시험장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 준비해 가세요. 자를 준비해 가셔서 줄을 그어 가시면서 어때요? 똑같은 위치, 그 다음에 뭐 칸수 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어때요? 크기라든가 배치가 원본하고 거의 같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배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형이 완료가 됐으면 바로 저장해 주세요. 컨트롤 S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로 가서 하단에 FX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시하는 레이어 스타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베벨앤 엠보스 적용할 거예요. 베벨앤 엠보스는 거의 이너 베벨로 스타일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혹시라도 이 설정이 달리 되어 있을 때는 여러분 스타일도 이너 베벨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디렉션 방향은 업 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얼마나 튀어 올라오겠느냐, 이 올라오는 정도 값이 되는데요. 이거는 세부적으로 뭐 시험지에 제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출력 형태 보시고요. 지금 여기 프리뷰 미리 보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적용된 결과를 OK 누르기 전에 바로 보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참조해서 수치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 아우터 그로우 효과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광선 효과 적용하고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의문점이 생기죠? 원본에 지금 출력 형태는 내부 광선 같은데 왜 외부 광선을 적용하셨나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네, 자, 이때 이제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적용을 하고 났더니 이 효과가 아닌 거예요. 내부 외부를 혼동해서 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때는요, 레이어 패널을 열고 여기에서 이미 적용되어 있는 효과 있죠? 네. 자, 더블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요, 어때요? 여러분이 먼저 적용했던 내용이 나오죠? 자, 그 푸시 꼭 여기에 이제 인업으로 네. 이렇게 클릭을 해서 효과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먼저 적용했던 흔적이 남아있다 그러면 어때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해당되는 이펙트만 휴지통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을 아셔야죠. 네, 제가 일부러 네,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자, 저장하면서 진행을 해주십시오. 자, 이제 2급-11번 이미지를 엽니다. 자, 보시면 카메라 들고 있는 손 모양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좌우 바뀌어 있는 모양 확인하실 수 있죠. 어떤 친구들은 여기서 미리 이 도큐멘트 자체를 갖다가 좌우 뒤집기를 한 다음에 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변형은요, 이 작업 이미지로 가져가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배경에 색상이 단조롭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그래서 이때는 선택을 반전하는 방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직원드 사용을 할게요. 마술봉입니다. 그래서 이 마술봉에서는 톨러런스, 허용치가 많을수록 선택되는 범위는 넓어집니다. 여러분 클릭해 보시면 좀 덜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때요? 수치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선택, New Selection 해서 클릭합니다. 만약에 그림의 경계 때문에 떨어뜨려져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어때요? 여기 Add to Selection을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톨러런스 조정하시면서 이렇게 배경 부분을 선택을 해봤고요. 자,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 영역보다 배경이 단조로울 때는 이 방법 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선택을 뒤집습니다. Select Inverse, Shift Ctrl I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입니다. 이 부분도 잘 기억해 두셨다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작업 이미지로 Ctrl C, Ctrl V 해서 가져가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가져온 후에는 붙여넣기를 하면은 바로 컨트롤 S를 눌러주세요. 네. 자, 이게 습관적으로 저장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하지 마시고요. 바로 컨트롤 S, 손이 먼저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블립 허리젠탈을 적용하기 위해서 컨트롤 T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종행비에 맞게 크기 맞춰줄 거예요. 네. 그래서 크기도 축소를 해줍니다. 그리고 회전도 필요하죠. 자,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배치를 할 거고요. 격자, 그리드 참조하셔서 여기에 회전각 맞춰서 배치하시고요. 최대한 출력 형태랑 동일하게 크기, 위치, 회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이거 다 못하고 나중에 해줘야 되겠어요. 물론 레이어가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여러분 레이어 선택해서 조정하실 수 있으니까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S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에 이제 그림자 효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 FX 눌러서 드랍 섀도우 하시면 되겠고요. 그림자 효과까지 적용을 했고 저장해 주십시오. 자,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필터가 적용된 이미지가 어때요? 이렇게 모양 안에 잘려져서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미지를 이 모양과 같이 잘라가지고 가져간 건 아니죠. 클리핑 마스크는요, 이 안에 이렇게 그림이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스크가 되는 이 모양 위에 그림을 잘라서 보여준다. 그래서 클리핑 마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 육각형 형태의 모양을 찾아서 그리시면 되겠네요. 자, 어디럽니까? 커스텀 쉐입 툴로 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옵션에서 모양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yes, legacy shade and more 클릭하시고 all legacy default shapes를 클릭해서 확장이 됐을 때 여기에서 shapes 클릭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효과 개념의 헥사곤이라고 있습니다. 가고요. 자, 비율에 맞춰서 그릴 거예요. 자, 모양이 제시된 거에 따라서 뭐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 예제에서는 어때요? 얘가 등록되어 있는 원래 비율이죠. 가로 세로 B 성육각형이죠. 그죠? 네. 그럼 다각형 형태로 그려서 Shift를 꽉 누른 채로 이렇게 모양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컨트롤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선택 도구 있죠. 까만색 화살표 패스 셀렉션으로 전환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누른 채로 이렇게 위치라든가 크기라든가 다시 지정하시려면 다시 컨트롤 T를 누르고 크기도 다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 색상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정하실 때는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이렇게 생성된 모양 레이어 앞에 레이어 썸네일 있죠. 일반 이미지 썸네일과는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컬러 피커가 바로 뜹니다. 여기에 제시된 색상 입력합니다. 자, 색상 제시 66CCFF인데요. 자, 이 색상 값은요 RRGGBB가 적용이 두 자리씩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자리씩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축약해서 세 자리만 입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여기 이제 레이어 스타일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자,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서 6 픽셀 적용할 거고요. 자, 포지션은 여러분 아웃사이드입니다. 그리고 색상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너 섀도우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다중으로 선택해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할 때는 앞에 체크박스만 클릭하지 마시고 이렇게 용어 자체를 클릭해야 오른쪽에서 해당 이펙트의 옵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디스턴스, 사이즈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 출력 형태 보시고 이렇게 미리 보기 되어 있을 때 수치 조정해서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저장해줍니다. 자, 이제 여기에 들어갈 이미지 있죠? 다음 이미지. 자, 이 이미지를 전체 선택합니다. 컨트롤 A, 컨트롤 C 해서 이쪽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지금 바로 어때요? 이 모양을 만들고 이펙트를 적용한 후에 이미지를 붙여넣었죠. 그죠? 그래서 레이어를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해당 모양 레이어 위에 이미지가 바로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육각형 형태 안에 이미지가 잘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주의할 거는 이렇게 바로 이쪽에 이미지가 배치가 되되 겹치도록 배치가 돼야 된다. 이 부분 주의하십시오. 네, 그리고 바로 이 레이어와 레이어 경계선에 Alt를 누르고 클릭하면요 아래 레이어의 밑줄 쫙 그어지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위쪽 레이어가 이렇게 그려쓰기 된 것처럼 이렇게 바뀌는 거, 레이어 썸네일이 약간 오른쪽으로 밀려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각형 형태 안에 이미지가 잘려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이미지는 어때요? 이 안에서 얼마든지 겹치는 부분에서는 보여지는데 이렇게 범위를 좀 벗어나게 되면 어때요? 헥사곤 이미지에 헥사곤 도형의 배경색, 그죠? 바탕 색깔이 보이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종횡비에 맞게 그림의 크기를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어때요? 지금 좌우가 바뀌어 있는 상태죠.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호리젠탈에서 가로로 뒤집어 줍니다. 네,
그런 다음에 크기 조절 다시 하시고요. 이렇게 됐으면 이제 필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 적용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크기 조정하지 마십시오. 크기를 먼저 조정하고 그 다음에 필터 적용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여러분 이 클리핑 마스크를 먼저 해놓고 작업 진행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 영역이라든가 크기 지정할 때 훨씬 도움이 되겠죠. 네. 자, 저장하고 나서 필터는 적용한다. 이렇게 공식처럼 외워주십시오. 자, 여기에 지시된 필터는 필름 브레인입니다. 자, RTC 눌러서 확장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필름 브레인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필터 정확하게 선택하고 OK를 눌러줍니다. 보셨죠? 근데 결과 좀 달라 보여요? 뭘안 했어요? 레이어의 오페스티. 네. 현재 선택된 이 이미지 레이어,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된 이미지 레이어의 오페스티 불투명도를 레이어 패널 상단에서 조정을 해주셔야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저장 진행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순서 보시면 어때요? 고쳐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두개 레이어를 같이 선택해서 컨트롤 왼쪽 대괄호 눌러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배치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치도 조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레인지 정돈까지 마친 상태고요. 이제 다음 이미지를 열어서 배경색이 단조롭게도 나오지만 이렇게도 나오는 상태들이 있죠. 네, 자, 이 부분도 저희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지를 다양하게 사용해서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요, 어떤 도구를 사용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선택을 이끌어낼지 어느 정도 이제 가늠이 될 거고요. 그렇게 판단한 대로 했을 때 결과가 거의 동일하게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성공적인 학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오브젝트 셀렉션 툴 사용해서 비행기 부분만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옵션 부분 살펴봐 주시고요. 자, 이제 이 과정에서 선택에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빠질 부분들이 생기면 다른 도구들과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해라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비교적 이 부분이 색깔이 단조롭기 때문에 무엇으로요? 매직원들을 사용해서 선택 영역에서 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한 부분이 선택이 조금 더 돼야 되는데 미흡. 그러면 어때요? 빅 셀렉션 사용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해줘도 되겠습니다. 자, 다각형 형태일 때는 폴리건을 라쏘를 사용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미지 선택해서 컨트롤 C 해서 복사하시고요. 거기에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 해서 바로 컨트롤 T. 종횡기에 맞게 크기 조절을 하겠습니다. 축소가 돼서 상단에 배치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지요. 네. S 저장하십시오. 네. 그리고요.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의 엠보스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실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에도 오페스티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레이어 오페스티 70%로 적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용했고요. 자, 이제 모양을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모양. 자, 지금 왼쪽 하단에 두 개의 모양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로요? 풀패널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요. 옵션 바에서 해당 모양이 있는 경로를 찾아 들어갈 겁니다. 자, 이 스쿠터 형태는요. 2019 쉐입스의 미스입니다. 여기에 차량 형태들을 등록해 놓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두 번째 스쿠터 형태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요. 비율에 맞춰서 그려야 되겠죠. 머스키 눌러줘요. 쉬프트 맞아요. 쉬프트를 누른 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모양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자, 원래 등록된 모양에 종횡비 맞게 그리기 위해서 쉬프트 눌렀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달라요. 그러면 바로 컨트롤 T를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플립 호리젠탈 해서 방향 다시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역자 참조하셔서 배치 시켜주시고 크기 조절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그레디언트 오버레이와 드랍 섀도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네. 자, 그런 다음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기 위해서 FX 레이어 패널에 FX 눌러줍니다. 그리고요,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클릭해줍니다. 자, 제시된 색상 두 가지예요. 자, 그라디언트 에디터 띄웁니다. 왼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 영문 입력 모드에서 제시된 색상값 3개만 입력하시고 오른쪽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색상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눌러줍니다. 리니어일 때 색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색상이 방향이 왼쪽과 오른쪽 컬러 스타일 색상이 이 쉐이프의 모양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여기서 앵글을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90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자도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 OK 하고 나왔는데 이럴 땐 다시 한번 FX 적용된 부분은 여기 이펙트 눌러서 더블 클릭해서 다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사이즈를 더 조정을 해주도록 합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엔터를 한번 눌러서 선택된 보시면은요. 이렇게 패스의 윤곽 부분 있죠? 쉐이프 패스의 윤곽 부분이 선택이 됐다가 풀렸다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풀어주신 후에 다음 모양을 찾아서 그리죠. 풍선 위에 있는 이모티콘입니다. 자, 이것 또한 2019 쉐입에서 확장해서 여기에서 이모티콘 형태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찾았죠? 그 다음에 위치에다가 그릴게요. 이때는 여러분 커스텀 쉐입 활용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영거프 적용하실 때는요. 처음부터 쉬프트 누르지 마십시오. 종횡비 맞춰야 되는데 왜 안 누르나요? 같은 레이어에 그려줄 수가 있어요. 연산을 할 때. 그래서 드래그 할 때 쉬프트 눌러주세요. 드래그 할 때. 드래그 하다가 쉬프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거고요. 색상 레이어에서 색상도 처음부터 세팅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거프 이렇게 커스텀 쉐이프 사용하실 때는 두 번째부터는 그리고 난 다음에 레이어 썸네일에서 바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색상 맞춰줬고요. 네. 자, 그리고 해서 회전을 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전해서 배치했고요. 여기 이제 레이어 스타일은 70%의 오페스티를 유지를 해줘야 되고요. 레이어 오페스티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은 F광선 리모브로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사이즈에서 여러분이 확인하시면서 수치 조정을 해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쉐이프까지 됐고요. 이제 문자 입력하고 문자의 모양을 왜곡하는 레이어 스타일 적용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툴 패널에 허리젠탈 타입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작업 도큐멘트의 작업 화면에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폰트 속성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한글 폰트 도돔체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25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한글 폰트에 볼드는 따로 없기 때문에 렌트 알리어스는 스트롱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 이제 글자를 입력을 하면 되겠네요. 네. 행복한 삶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바로 문자를 왜곡을 해줍니다. Create Warp Text 버전에서 눌러줍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글자가 되어져 있는데 휘어지는 상태는 여러분 여기 이 부분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래그인가? 이건 아니죠? 그죠? 네. 상승이 되는데요. 자, 보시면 기본값 허리젠탈에 밴드 구부리는 정도 50%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어때요? 마이너스 수치가 되겠죠? 네.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여러분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80%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가져와서 배치하니까 어때요? 손보다 뒤로 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따 어레인지 앞으로 가져오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합니다. 스트로크 클릭합니다. 픽셀이고요. 자, 여기에서 아웃사이드입니다. 포지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흰색이니까 FFF 입력하지 마시고요. 그냥 왼쪽 상단 클릭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디언트 오버레이 클릭해서 그래디언트 에디터를 띄우십시오. 그리고 왼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입력된 수치 설명 해주시고요. 오른쪽 영문 입력 모드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자의 방향 한번 보시면서 여기에서 리니어 앵글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오케이 눌러줍니다. 그리고 맨 앞으로 가져올게요. 자, 컨트롤, 쉬프트 컨트롤, 오른쪽 대각을 누르면 모든 레이어보다 어떤 레이어보다 맨 위쪽으로 배치가 됩니다. 맨 앞으로 가져오는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단의 글자 입력을 해보죠.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허리젠탈 타입을 클릭하고요. 제시된 폰트는 에리얼 볼드입니다. 자, 영문 폰트 시작 폰트 시작되는 철자 몇 개 입력하면 이렇게 완성형이 나와요. 에리얼 볼드 클릭해 주시고요. 글자 크기는 40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글자 세 클릭하겠습니다. 입력을 해줍니다. 네, 해피라이프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 이렇게
글자마다 속성을 조금 달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편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크기 네, 크게 50포인트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코드는요,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서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자의 세부 속성을 달리했고요. 이제 크리에이트 웍 클릭해서 출력 형태와 동일한 스타일을 찾으셔야 되겠죠. 위쪽이 볼록하게 변형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 대화 상자가 열려있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위치 편집 가능합니다. 마우스를요, 이렇게 작업 이미지에 가져가면 이동도구 모양이 돼서 위치도 바로 이동하시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선 정보값을 좀 줄여서 40%로 했습니다. 그럼 40% 지정했고요. 이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할게요. 이렇게 두 개, 두 개 정도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네, 아웃사이드 지정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앞쪽에 그림 결과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세 번째 문자 입력을 하시면 되겠네요. 문자 설정대로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바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스트로크 픽셀이고요. 색상 지정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최종적인 저장을 해주십시오. 최종적인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격자를 가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출력 형태를 잘 보시고 위치 크기 잘 보시고 혹시 레이어에 누락된 부분이 있나 이런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답안을 저장을 할 겁니다. 답안 저장 경로는요, 저장 형식에서 파일 저장 형식에서 규정된 대로 해주셔야지 감독한 PC로 전송이 됩니다. 작업을 다 했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어때요? 전송이 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최종 저장하셔야 되고요. 이건 원본이 저장된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일에서 Save As를 클릭합니다. 자, 600에 400픽셀의 JPEG을 먼저 저장을 할 겁니다. PSD를 먼저 저장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지 사이즈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바탕화면에 이미 경로, 즉 저는 바탕화면에 하고 있다고 했어요. 여기 저장을 하고 있는데 답안 전송되는 경로는 NetPC 문서입니다. NetPC 문서에 GTQ 폴더에 저장하십니다. 이미지 안에 넣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파일 형식 JPEG을 찾아주세요. 자, 지금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JPEG 찾았는데 없어요. 버전에 따라서 이 파일 형식에 JPEG이 안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이쯤에 여러분 세이버 카피 4번 저장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을 눌러서 JPEG으로 저장하셔도 되고 파일에서 바로 세이버 카피를 눌러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과정에서는 JPEG 확장자 살펴볼 거고요. 파일 이름에 수험번호에 혹시
오타가 있나, 누락된 번호가 있나,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름, 그리고 번호, 문제 번호까지 살펴보시고 저장 버튼 눌러집니다. 자, JPEG 옵션 자체가 뜹니다. JPEG의 화질, 퀄리티는 하이 퀄리티로 하시면 되겠고요. OK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 저장 규칙. 10분의 1로 줄어든 60에 40픽셀의 PSD입니다. 네, 이미지 사이즈. 자, 이 부분 순서 잘못 알고 실수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임시 파일 없이 하셨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미지 사이즈. 이게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만 60 입력하면 아래쪽 40 바로 바뀝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세이브가 아니고 세이브 이즈입니다. 즉, 버전에 따라서 세이버 카피 눌러주셔야 돼요. 네. 워낙에 이 파일 형식 포토샵은 그냥 뜨니까요. 괜찮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어디에요? 지금 여기에 저장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바로 하셨다가, 나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편집할래요? 열었는데 이렇게 10분의 1 사이즈가 나와버리면 어때요? 편집한 부분을 다시 JPEG으로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디에? 이렇게 이미 경로에 원본이 있고요. 답안 전송할 경로. 내 PC 문서 안에 GTK 폴더를 열어서 여기에 10분의 1로 줄어든 이 답안을 저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4번 문제 풀이를 해봤는데요. 4번 문제 이벤트 페이지 제작은 100점이 가장 높아요. 35점이에요. 자, 여러분 정해진 시간 안에 4개 문제 시간 안배를 잘 하셔서 다 고루고루 다 완성도 있게 하셔야 됩니다. 문제지 요구사항대로 잘 숙지하셔서 고루고루 완성도 있게 하셔야 되지, 100점이 높은 거 먼저 하고 낮은 거는 그냥 묵과하셔서 대충 하시면 총점에선 충분히 내가 합격 점수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불합격이 될 수가 있으니까 4개 고루고루 다 완성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되 시간 안배도 잘 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 완료가 되면 포토샵을 종료하고 바탕 화면에 답안 전송 프로그램 이용하셔서 다시 한번 1번부터 4번까지 총 8개의 파일을 다시 한번 전송을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바로 퇴실하지 마시고요. 전송 후에 결과 화면 보시고요. 손을 들어서 감독관님께 정중하게 여쭤보십시오. 수험 번호 몇번 답안 전송했는데 전송 제대로 됐나 확인 부탁드립니다. 하고 여쭤보시고 확인 완료됐다. 그러면 그때 시험 종료하고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저자 일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